언론들이 하루 이틀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한겨레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발 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도 한겨레에서 신천지를 혐오하지 말라는 취지의 그림을 그려서 제가 영상으로 비판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소수가 곧 정의고 선이 아닌데 소수면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존재로 보는 필터가 있는 건지 2022년 올해 2월 17일 한겨레 이세영 논설위원은 신천지라는 유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씁니다. 여기서 이세영 논설위원은 신천지를 개신교계 소종파로 분류를 하고요. 칼럼에서 주류 개신교의 특정 종파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에 편승해 경쟁 후보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혐오의 동원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분류부터 틀렸죠. 신천지는 개신교계 소종파가 아니고요. 사실관계부터 틀리고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는데 칼럼은 신천지가 교계 외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2012년 대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신천지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천지가 2012년 대선 때 교계 밖으로 알려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2007년 MBC PD수첩이 먼저 했습니다. 애초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자료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칼럼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신천지 이슈가 나오는 게 주류 개신교의 특정 종파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을 편승해서 경쟁 후보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혐오의 동원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를 무슨 예전에 뭐 빨갱이, 뭐 좌파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서 상대 후보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오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낙인 찍는데 써먹는다는 거죠. 신천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반사회 집단, 반국가 집단 신천지는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내게 한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마피아를 나쁘다고 하거나 조직폭력배를 나쁘다고 하는 거, 신천지를 나쁘다고 하는 거, 이게 다르지 않은 맥락하에 있는 거예요. 이 한겨레 논설위원회 주장에 맞게 얘기하자면은 조직폭력배 혐오를 멈춰주세요. 카르텔 혐오를 멈춰주세요. 마피아 혐오를 멈춰주세요. 다단계 사기단 혐오를 멈춰주세요.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칼럼을 쓰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모르면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한겨레는 또 삐끗합니다. 2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의 유착 정황 보도를 한겨레에서 막아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렸는데, 윗선에서 기사를 잘라버린 거죠. 오랫동안 한겨레에서 취재를 했던 이 기자는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렸던 기사 첫 문단을 읽어볼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했던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가 지난 2005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사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접 청탁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파주 운정지구 개발 사업 당시 삼부토건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동업자 등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삼부토건 쪽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김건희 씨 관련 재단을 설립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 책임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리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무죄를 받았고요. 아무튼 이런 중요한 기사가 한겨레 윗선에 의해서 잘리고 맙니다. 취재팀은 이미 1월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삼부토건의 접대와 선물 등을 기사화해왔는데요. 이 삼부토건의 직접 청탁에 대한 중요한 기사를 왜이 시점에서 잘랐을까요? 한겨레가 이곳저곳에 눈치를 보지 말고 정론직필의 취재를 다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